오늘은 성찬 사경회 이랬는데 성찬 사경회라고 왜 붙였을까? 목사님하고 대화는 안 나눠봤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뜻은 알고 가야 되겠죠. 성찬이란 말 자체는 원래 우리가 쓰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쓰시던 단어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반을 들고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이고 한 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쓰신 그 요한복음 1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단한 내용을 보면 후대의 신학자들이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한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뭐냐면 사크라멘툼이라는 그 라틴어 단어로 그 성찬을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뜻을 풀이하면 유카리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말 자체는 감사드린다, 감사를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성찬 사경에 그러면 뜻이 유카리스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 그러며 감사를 겸하여 드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잔을 들고 축사하셨고 또 떡을 떼셔서 축복하셨어요. 그 밤에 잡히시기 전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짧은 시간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의 마음은 과히 그렇게 감사가 나올 만큼 상황이 갖추어 있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가을이잖아요. 10월 후반부로 꺾어진 가을. 가을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낙엽이죠. 낙엽은 우리에게 뭘 생각나요? 제 마음에는 언제나 욥기 13장 욥의 생각을 늘 가을에 가져가요. 욥이 자기 신세를 탄식하면서 자, 자기 부인만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야, 친구들도 아무도 이해 안 해주고 자기 편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절규하면서 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욥기 13장 24절 25절에 나는, 한번 따라 세워보세요. 나는 날리는 낙엽입니다. 바람결에 무게 날리는 낙엽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시여 이 날아가는 낙엽을 왜 추격하십니까? 가을이 되면요 뭐 남자의 계절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늘 욥의 이 토로가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결실의 계절인데 하나님께 뭐 드릴 만큼 열매로 쥐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마치 여름철에 잎은 풀었는데 말라버렸어요. 날아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날아가버린 별로 소망없는 낙엽마저도 하나님이 또 모아가지고 따라오셔가지고 그 낙엽마저도 하나님이 날려버리시니까 이 계절에 나는 욥에게서 교훈을 마음속에 받게 돼요. 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냥 훅 하면 부는 낙엽에 불과한 것이야. 욥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절규하고 절망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기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엄청난 저주와 핍박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자고 망한 자입니다. 복이 없어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요 복이 없어도 어떻게 없어요?
지지리도 없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졌는데 어디가 깨져요? 앞에 코가 깨져요. 뒤로 넘어졌는데. 욥의 형편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자식들 잘 키워놨는데 한 번에 날아갔죠. 그 많은 노비와 재산과 축복들 한 몸이 날아갔어요. 뭐 어때요? 가을에 날아가는 낙엽과 낙엽.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성취도 못했고 나는 그렇게 축복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애탈 것도 없고 그렇게 속상할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욥과 같이 동방의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이었다 이런 만큼 이름이 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뭐 그냥 넘어가겠지. 그렇지만 어떠신지 여러분 마음에는 저는 모르지만 저를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고 욥을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은 탄식과 아픔과 절규와 고통이 다 있어요. 인생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는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가을로 치면 날리는 낙엽과. 자 그러면 자 제가 서론에 지금 여러분에게 뜻을 가르쳐 드렸어요. 성찬 사크라멘툼에서 나왔는데 유카리스트라 이건 루터 박사님이 설명해서 우리가 이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감사다. 그러면 지금 감사할 심령이냐? 아니옵시다. 우리 모두 다 욥과 같은 처지 여기 나왔는데 욥의 고통과 아픔이 다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씀으로 오늘 위로해 주시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2절.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2절. 여러분보다도 욥보다도 기가 막힌 고통과 아픔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다 같이 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사도행전 12장은 제 생에 그렇게 주목을 끈 본문의 말씀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다른 성경은 열심히 골몰해서 읽었는데 사도행전 12장의 이 대목은 제가 시간을 바쳐서 하나 묵상하면서 보지 않고 그냥 뚜루룩 넘어갔어요. 아 거기에 기적이 하나 있었나 보다. 네.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자 그게 이제 성찬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성찬 부흥의 성찬 첫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이야기를 거기 썼어요. 그런데
그냥 쑥 지나갈 얘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시간이 많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밤늦게까지 제자들과 여러 일을 벌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에다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을 담는 겁니다. 그 대목에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로마의 풍습에서 보면 또 이스라엘 당시에 계급 구조에서 보면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거, 제자가 선생에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 누가요? 노예가 누구에게? 상전.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그 베드로가 아, 예수님 씻어주는 김에 다 씻어주십시오. 베드로는 한국 사람보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한국 모든 남자들이 자기 스스로 성격을 자가 진단했는데요. 한국 남자의 90%가 스스로 자기 성격이 급하다 그렇게 말했대요. 맞습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식당에 가면 5분 안에 밥을 먹고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도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우리 소화기 일을 잘 공부한 의사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실제 있었다. 뭐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강의를 했냐면 여러분 소화를 잘하기 위해서 밥을 30번, 30번씩 깨물고 천천히 먹으십시오. 밥을. 그래야 소화액이 심샘에서 나와서 들어가서 위가 잘 분비가 되고 장에서 소화가 잘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은 그렇게 30번씩 깨물고 밥을 천천히 드십니까? 저야 물론 5분 안에 끝내죠.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무엇이 좋은지를 설명을 하는데 급해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오늘 저도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점심에. 칼국수집에 갔는데요. 2,900원 칼국수. 예? 시장에서. 근데 큰 회사에서 은퇴한 60대 아저씨하고 그 부인하고 딸하고 셋이서 하는 칼국수집이에요. 2,900원. 착한 칼국수. 그러니까 그 시장 통에 사람이 줄을 어떻게 서는지요? 그러니까 앉아서 빨리 비우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니까. 그 밥을 먹고 지금 여기 왔어요. 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가 성질이 급했다고. 우리 한국 사람 남자들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씻으려면 머리부터 다 씻어주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베드로.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한번 씻은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이 무슨 도리를 설명했는지를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깨우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머리부터 다시 씻을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뭐예요? Daily repentance. 날마다 하는 회개. 이것이 씻음이에요. 날마다 하는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라.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머리 꼭대기부터 다 씻는 것은 뭐죠? Great conversion. 하나님께 한번 돌아올 때 그렇게 씻는 거예요. 완전히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날마다 씻는 거, 또 날마다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의 연속.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음식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성찬의 예식을 하셨어요. 자, 졸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끝낼 테니까 그 모인 자리가 어디였느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낸 긴 시간을 보낸 그곳이 요한복음 13장의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여기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지금 목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곳이 여기 아까 12절에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어디에요 장소가? 마가의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같은 장소입니까? 틀린 장소입니까? 같은 장소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름이고, 이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이 약 300년 동안 헬라의 통치를 받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두 개를 가졌어요. 헬라 문화와 헬라의 풍습을 좋아해가지고 요한, 조한이라는 이름은 오래된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헬라식 이름을 하나 가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여기에 몇 개가 됐어요? 금방 읽으신 대로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란 말이나 마가라는 말이나 같아요. 옛날도 우리 한국에는 두 개 이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진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좀 큰 동네는 금산이라고 불러요. 어딘지 아시겠죠? 인삼밭. 그래서 제가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산에서 태어나서 저보고 우리 어머니랑 합쳐서 부를 때 저 집은 진산댁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진산이가 됐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진산은 아니거든요. 다른 동네로 이사 오니까 진산댁 진산댁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더라. 그렇게 이름이 두 개이듯이 마가라는 이름이나 요한이라는 이름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커먼 네임이었어요.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순자, 금자, 옥자 이렇게 짓던 것처럼 그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괜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 거기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14장, 15장, 16장 그게 다 거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작년 봄에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거기를 강의를 많이 드렸어요. 굉장히 긴 강의를 마지막 밤에 하셨어요. 그리고 17장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셨어요. 거기서 계속 그리고 끌려가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계산하면 주후 30년 정도로 추정하는 시기입니다. 거기서 모였을 때가요. 그리고 끌려가 죽으셨으니까 주후 30년. 그 다음에 그 집이 기가 막힌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 직전에 며칠간 계셨냐면 40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열두 사도 중에 하나 가룟유다 마띠아로 보충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읽어보면 어디에 모였어요? 누구 집에? 마가의 다락방. 같은 집 아니에요. 거기서 사도행전 2장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에요. 주인은 분명해요. 여기도 분명히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마리아는 자기 집에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섬기면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읽으신 요 성경 본문에는 거기서 하늘이 흔들리며 땅이 흔들리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던 곳인데 여기 보니까 12장 1절에 사도행전 12장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역사가 진행이 됐어요.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예, 이 헤롯 왕은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역사책에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이에요. 주후 40년에서 44년까지 주후 40년에서 44년까지 갈릴리 지방의
군봉 왕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그 나쁜 대왕, 거기에 손자입니다, 이 사람. 자, 세 가지 사건을 말했어요. 이거 졸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진리를 가르쳤던 곳 어디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다음에 제자들과 120명이 최초로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날,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에게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시작된 곳 어디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예?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냐면 약 1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40년에서 44년까지 왕위에 있었으니까 주후 44년, 예수님은 주후 30년에 죽으셨고 이 왕은 주후 44년에 죽으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예? 산수 44 빼기 30. 저녁을 안 잡수고 오셨나? 힘이 없었어요. 14년. 예수님 죽으시고 14년 뒤에 같은 집, 같은 장소에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똑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마리아의 집에서,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하며 그곳을 계속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다 한 장소에서 벌어졌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삼성제일교회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 마리아라는 한 여성도의 헌신이 기초가 됐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인데 내 집이라고 주장을 안 해요. 우리 집에 오시오, 우리 집 쓰시오, 우리 집 와서 머물다 가세요, 우리 집에서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식사하세요, 우리 집에서 떡을 떼시고 우리 집에서 필요한 거 가져가시고, 아시겠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여인의 헌신 속에서 벌어졌고 이곳이 바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좋은 일? 천만의 말씀. 나빠도 이렇게 나쁩니까? 여기 보면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열두 제자 중에 3대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셨죠. 변호사네도 데리고 가고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갈 때도 항상 셋은 데리고 갔어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즉각 순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죽이려고 한다고요? 베드로. 베드로를 거기다 가두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쇼를 한번 하려고 해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종교 신앙에 따라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삼성교회 성도이신데 여러분 아파트나 여러분 집에 뭐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옆집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참 편하죠. 만약 옆집 사람이 불교다, 서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이야기는 못하게 돼 있고 껄끄러워, 아주 힘들어져요. 옆집하고 신앙과 종교가 다르면. 예? 유대인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예루살렘에 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기독교가 생겨났느냐. 아, 예루살렘에 저 친구들만 좀 없으면 우리가 해오던 대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믿는 대로 잘 믿겠는데 우리는 틀렸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종파가 생겨나서 거기는 막 사랑이 들끓고 사람이 많아졌다, 거기는 막 움직임이 있고 거기는 소문이 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장로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저 조그마한 장소 하나 있다, 이거 어디예요?
마리아의 집. 저것만 딱 떼어내서 찍어내버리면 예루살렘의 다른 종교적인 갈등은 없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백성들이 우리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존경을 받겠는데 저거 아주 눈에 가시와 같다. 이거 떼어내버리자. 찍어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잘 인정을 안 해줘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은 뭐예요? 마리아의 집에 있는 교회 저거 딱 뽑아서 끊어서 잘라서 없애버리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즉각 잡아서 야고보는 쉬우니까 손쉬우니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 거목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리더인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월절 온 사방 각지에서 유대인들 남자들 20세 이상이 다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명절 중에 명절 축제 중에 축제 그 운집한 사람 그 속에서 목을 날려버리게 그러면 아예 지도자 잘라내버리고 이 두 번째 지도자 잘라버렸으니까 이제 요한만 남았는데 요한은 어리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요한 뭐 어디로 갔는지 여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떠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에서 이제 종교는 예, 기독교는 박멸됐다 이런 상황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무수하게 겪었어요 우리 신사참배 때 우리 지도자들이 다 감옥에 갔어요 교회는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가지고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죠 그런 시대의 신앙을 배워왔어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정영면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들 세대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경험한 세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눈물겨운 세대였잖아요 기독교를 뭐 누가 알아줬습니까 그냥 다 별로 안 알아줬지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고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이 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게 돼서 지금은 더 열려져가지고 이제 놀고 먹자 이것까지 이제 배우게 되는 바람에 더 또 다른 양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최고의 지도자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또한 최고의 지도자를 목을 베서 없애버리고 날려버렸어요 그게 여기에 담겨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교회 설립 몇 주년 됐을 때? 14년 됐을 때 14년 거기까지는 잘 이끌어왔는데 예, 그것을 이 헤롯 아그리파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죽여서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참하고 힘이 없어요 뭐 군대가 있어요 도와줄 남자가 있어요 여자분들 소수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5절 아까 읽으셨는데 5절 시작 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더라 누가? 교회 어디서요? 아까 그 마리아의 집에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어떤 때에 착각을 해요 우리 입에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랴 우리는 스스로 낙심을 해버려 해봤자 소용이 없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저는 오늘 아침에 간절했어요 한 군데 오늘 아침에 한국 17세 이하 축구팀하고 아프리카 기니팀하고 16강 올라가는 축구시합 했죠 간절했어요 한 골 넣으라고 예.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그런 때에는 간절하지만 그렇죠? 진짜 간절해 저도 열심히 응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바람에 후반전 다 끝나고 연장전 때 한 골 들어가서 이겼어요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될 걸 잃어버릴 때가 그런 승패나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고 날릴 때에는 간절한데요 정말 더 간절해야 될 때 우리 한국
교회 왕국 성도들이 그 패기와 그 패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정대우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집에 갈 사람도 있고 또 면회 갈 사람도 있고 또 큰일 났는데 뭔가 우리가 좀 해야지 않나? 어이, 우리 연락해보세요. 모여보세요. 할 사람도. 근데 여기 누가 모였다고요? 아까 읽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그 기적적인 천사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까 12절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절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자. 이미 우리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는 죽었다. 그러면 우리 베드로 사도도 중요한 지도자인데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물러서지는 말자. 그 소수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걸렸는지 2주일이 걸렸는지 열흘이 걸렸는지 적어도 그런 기간은 감옥에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시간을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맺으려고 하냐면요. 한번 저를 따라서 보세요. 교회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승리한다. 아멘.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한 사건으로만 보시려고 그래요. 근데 저를 보세요. 이건 한 사건이 아니에요. 한 사건으로 한 교회에서 조그맣게 벌어진 이벤트, 한 번 잊고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 여기는 엄청난 큰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누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장하는 주권자이냐, 누가 진정한 통치자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세상의 왕이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칼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냐. 이 두 개의 싸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세상 권세로, 세상 힘으로, 세상 돈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혹은 세상에 있는 조직으로, 세상에 있는 어떤 무기로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헤롯 아그리파 왕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권세, 조직을 가진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무기, 일본 요즘에 하는 거 보세요. 예? 한국보다도 20배의 해군력을 가지고 이제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무기로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헤롯 아그리파의 철학이고 세속 권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옥에 갇힙니다. 목이 잘립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피 흘려서 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누가 이겼는가. 자, 내려가서 보세요. 쭉 내려가서 23절 24절 같은 장 23절 24절 조금 늦게 오신 분들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 곧 친히 돌려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헤롯이에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미약해요. 우리가 모여서 뭐 기도한다고 땅이 흔들리겠어요? 하늘이 갈라지겠어요? 바다가 열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의 능력과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 성찬 부흥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나의 열심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힘이 없어요. 삼성제일교회가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와 수단으로 쓰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종들로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시간 낭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데 가려다가 잠깐 그냥 목사님이 광고하니까 자리 채워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아서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 속에 담겨있는 위대한 한 여인의 헌신과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다. 저는 그 갬블 박사님, 지난 오신 목사님, 저희 집에 일주일간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호텔비를 아껴야 될 형편이어서 하루에 100불씩 10만원짜리 방에 모셔야 되는데 그걸 후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 온다고 제가 다 치우고 닦고, 예, 침대 냄새 날면 안 되니까 다 벗겨가지고 이불 호청 다 벗겨가지고 벽에까지 세탁기를 7번 돌렸어요.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집에서 이제 모시고 다니면 통역하느라고 목이 다 쇠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 해서 가셨어요. 아휴, 뒤로 뻗어버렸어요. 남을 모신다는 게 이게, 예? 그분하고 저하고는 뭐 오래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뭐 흉어물이 없는 그 집에 가서도 제가 자기도 하고 그런 사이지만요, 남을 자기 집에 오게 해서 대접한다는 거, 아, 어젯밤에는 또 제 제자 부부가 왔는데요, 아, 그 한국 사람끼리니까 이제 훨씬 쉬우리라고 이제 얼른 와 그러고 이제 오라고. 아,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갈라서 그 제자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자고 그 딸하고 그 사모님하고 저쪽 방에서 자라고 했는데, 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남을 모시는 게 있지. 근데 이 마리아는 몇 년 했다고? 최소한 14년. 예수님 살아계실 때가 잡치면 최소한 17년. 근데 하나님이 이 수고를 사용해서 베드로를 살려내셨잖아요. 이분들의 기도로.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베드로를 살려내셨어요? 주후 44년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언제 죽었냐면, 우리가 추정하기를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제 때 박해를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했죠? 그게 주후 64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때로부터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오늘 통산수가 안 되시나? 20년 더 살았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이곳저곳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도하는 분으로 쓰셔야 했기 때문에 그를 숨겨두신 거예요.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첫 수고와 헌신을 다 이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베드로를 쓰시려고 썼어요. 자, 우리 아버님 목사님 때부터, 정혜민 목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아드님 목사님 때 은혜를 받아서 오시는 분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의 도구가 되어주고 쓰임을 받을 것이냐. 교회의 도구로 쓰임받고 교회에서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뒤에 필요한 그릇으로 쓰시면 저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사도는 아니었지만 모든 사도들이 그에게 밥을 먹고 그에게 머물러 가고 그에게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기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이 집으로 갔어요. 마리아의 집으로. 그게 예루살렘 교회니까. 교회의 승리 속에는 그 승리의 도구가 되어진 아름다운 성도의 헌신이 빛받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왕국보다도 특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 남편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우리말로 치면 이름이 뭐예요? 예?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 장로님이 맞추셨어요. 돈이 있었겠어요? 부자였겠어요? 아니죠. 그냥 누군가가 가져왔을 거예요. 헤이, 이거 내가 생선 한 마리 어디서 생겼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오면 당신이 좀 끌어들여. 그리고 누가 갔을 거예요. 헤이, 이거 달걀 금방 난 건데 사도들 가시는 길에 삶아가지고 드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뻔하죠. 그렇죠? 누가 또 옷 하나 갖다 주면 추운데 가시는 선교사님한테 입혀드려. 이 마가라는 요한이 나중에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선교 갈 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비가 붙잖아요. 이 아들 때문에.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 근데 나중에 아들은 선교사가 됐어요. 되고도 남죠. 사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고 집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중에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좋아하는 아들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도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부잣집이었어요? 남편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 교회의 도우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되죠? 예. 네? 내일 또 뵈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절에 항상 저 의자 끝에서 앉아있다가 축도가 딱 마치면 이제 목사님 인사하려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갈 때 딱 가는 분이 있어요. 부부가. 예? 오랜 기간 동안. 아, 정말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늦지는 않아요. 지각은 안 해. 11시 예배 딱 시작하려면 1분 전에 들어와서 앉아요. 그보다 지각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항상 끝에 앉고 축소 끝나서 내가 신발 신고 가면 자기는 나가요. 잡을 수가 없어. 도저히 주일날 그렇게 왔다 가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요. 연세대학교 국문과 나오시고 저 안양에 있는 큰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하루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가버리시니까 만날 길이 없어서.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가시고 도대체 시간을 안 내주십니까? 예, 목사님 제가 좀 사연이 있으니까 좀 놔두세요. 알았습니다. 놔뒀어요. 1년을 그러셔요. 결석은 안 해. 지각도 안 해요. 조퇴도 안 해. 근데 축도가 끝나면 가요. 11조 헌금은 잘 내셔요. 부부가 다. 부인은 초등학교 선생님. 매달 적지 않은 헌금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십니다.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 그럼 숫자도 많지 않은 교회니까, 우리 삼성교회 정도였어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왜 저렇게 빨리 가나. 그런데 성실하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소문난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가시고 옷도 학교 가는 거 챙겨주지도 않고 새벽기도 가시고 하여튼 우리들은 내팽개치시고 오지? 교회 오지? 예배.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어머니 같이 예수 믿었다가는 네? 바지 가랑이 사이로 찬바람 꺼질 날 없고 절대로 잘 살지는 못하겠다. 저렇게 갔다 교회만 바치고 교회만 모르니까 교회밖에 모르니까. 그 자기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믿을 때 절대로 우리 어머니 가치는 믿지 말자. 그게 표어였대. 어머니 가치는 믿지 말자. 어머니 살아계셔. 평택에 지금도. 그래서 장례식에 오란 말 안 들었으니까 아직도 살아계시네. 그런데 하도 어머니가 교회만 아시고 교회만 좋아하시는 거야. 아버지하고 어느 날 싸움이 붙었어. 그 집에 닭을 키웠는데 옛날에 달걀은 비싼 거였습니다. 어? 우리 형제님 지난번에 영어 잘하고 질문도 잘하던 거. 예? 맞죠? 어? 달걀을 이렇게 집으로 엮어서 12개씩 줄로 묶어서 팔던 거 알아요? 그게 문화가 다르지 자기하고는.
우리 때는 그렇게 팔았어요. 집을 엮어서 어디 달걀을 보관하고 운반할 종이도 없고 박스도 없으니까 지푸라기를 이렇게 길게 해서 달걀을 거기다 놓고 묶어서, 맞죠? 네. 그래, 한 줄이라고 그랬어. 한 줄. 한 꾸러미. 그걸 갖다 팔면은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닭이 알을 낳아서 12개를 팔 때 되면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교회로 가버려요. 교회다가 헌금을 해버려요. 그걸. 그러면 목사님이 잡수시겠죠, 이제. 냉장고가 없던 시대니까 고르니까 빨리 삶아야 되니까 그거는 그냥 목사님 집에가 잡수셨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달걀로 그 젊은 어머니 이 시절 옛날이니까 두들겨 팼어요. 아니 네 눈에는 남편은 안 보이고 교회밖에 안 보이냐. 어머니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닭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가버렸어요. 달걀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찾아와서 내 닭 내놓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됐어요. 닭을 내놓으라고 가보니까 목사님은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요. 닭을 내놓으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목사님 형편을 가서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달걀만 나오면 싸가지고 교회로 달려간 이유가 있었구나.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니까 도와주려고 애썼구나. 그래서 그 집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그 짓은 계속 했으니까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같이는 믿지 말자. 그래서 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분이 이제 훌륭한 봉사자가 됐어요. 몇 년 뒤에는. 그렇지만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교회밖에 모르니까 나는 목사님하고 거리도 두고 싶고 교회하고 거리도 두고 싶은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강대상에서 의자 끝 거리는 뛰고 싶다. 목사님 나한테 오지도 마시고 나도 가까이 안 갈 테니까 우리 서로 신사 협정을 합시다. 내가 절대 예배는 안 빠질 테니까 목사님 거기까지만 나한테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나도 목사님 실망시키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주일 성수는 착실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지나치고 자기 집에 있는 건 다 오는 대로 손님들이 가져가고 사도들이 왔다 가고 머물다 가고 이게 집이 질서가 있겠어요? 정신이 있겠어요? 오는 사람 다 재워줘야 되고 숨겨줘야 돼요. 그러나 이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후에 20년간 더 선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고 교훈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뭐 삼성교회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창립 멤버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근처에 살다가 뒤에 왔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자식도 키워야 되고 더 돈도 벌어야 되고 더 직장일도 해야 되고 내 승진도 해야 되고 나는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나는 세상에 할 일이 더 많아. 나보고 교회 얘기하지 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제가 한몫에 크게 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비록 힘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변변한 거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살아서 숨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만약에 그 역사가 없이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만 제가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셔요. 시편 찬송을. 그러나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시편 찬송 안 부르고 다른 찬송 부르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방법과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방법과 수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이고 차선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난주에 오신 갬블 박사님의 교회는 피아노도 없고 기타도 없고 아무것도 악기도 쓰지 않아요. 그분들은 우리 보고 타락했다고 할 거예요. 응? 좋아한다 시편 찬송. 우리 조상들은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불렀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겐불 박사님과 제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한지 알아요? 아리랑 같이 한국의 국악적인 가락에다가 시편을 넣으면 당신들은 흥이 나서 잘 부를 것 같다. 이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불렀던 거에서 흥이 안 나지 않느냐. 네. 여기 저 정 교수님 음악 잘하니까 작곡을 하셔가지고 아리랑 같은 데다가 시편을 넣어봐요. 우리는 너무나 잘 부를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까 부르는 건 너무나 힘들어 따라가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억지로 돼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이 삶에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동이고 노예가 하는, 종이 하는 섬김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 인격을 저렇게 섬기는구나. 예수님은 사람을 저렇게 대우하는구나. 예수님은 죄인을 저렇게 씻어주시는구나. 이걸 보고 마리아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이구나. 다른 것은 가짜구나 하는 것을 깨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주님, 나는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가진 대로, 꾸밈 없이 그냥 난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혹시 억지로 나오셨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좀 바꾸는 마음이 되기를 바래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침에 한국 축구가 기니를 이겨서 16강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의 열심이 있잖아요. 오늘 밤에 교회에 나오실 때 그런 열심을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오늘 성찬 부흥에 가서 기어코 은혜를 받아야지. 기어코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어코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 교회가 기어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승리해야지. 주님, 우리 삼성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정 목사님을 크게 세워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열망과 열심이 있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마리아가 가졌던 마음의 태도 아니에요? 우리 주의 종들 주여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의 종들 이기게 해 주시고 그분들 가는 건 내가 조금이라도 여비라도 경비라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리아의 자세였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아름답게 사용하셨어요. 최소한 아까 말한 대로 언제부터? 주후 30년부터 네로 황제 박해 주후 64년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위대한 도구로 이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인에게 있었던 걸 봅니다. 그 가문은 선교사의 가문, 아름다운 주의 종의 가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 말씀을 마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승리한다. 결론은 그 교회에 내가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